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너의 목소리 들려드릴까? 뭐라고? 네,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른쪽을 닮았다고 해서 씨 울프라고 불리우기도 한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도 인사드려야지. 바다도 깨끗해지고라면 우리 친구들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간 말이야. 손님 한 분 앞으로 모셔서 물개랑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분 중에 물개가 안 무서운 분 손 들어보세요. 물개에게 물려도 괜찮은 분. 자, 눈에 띄시는 분 누워서 저기 2층에서 손을 막 흔들고 계신 남성분. 네, 좋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 쪽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자, 물개랑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행동을 함께하면서 친구가 되는 게 가장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쪽에 계시고요. 지금 등장한 우리 로리는 링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링을 던지면서 친구가 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보시고 직접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링을 힘차게 던져주세요. 이름은 로니. 아시겠죠? 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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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이나? 아주 쉽죠? 여기 다니시면 돼요. 하세요. 네, 나는 아직까지 실패하신 분이 없어요. 성공하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아! 왜 실패하신 분이 없는지 아시겠죠? 물개가 날아다녔어요.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꽁치!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자, 우리 물개 친구에게 직접 먹여보는 시간입니다. 자, 장갑을 차게 해주시고요. 물개 친구 방에 올라오면 꽁치의 꼬리를 잡고 먹여보도록 할게요. 따님 분도 같이 오세요. 자, 이제 오시고요. 자, 먹이를 어떻게 먹는지 유심히 봐주세요. 가까이 가서 높게 들어서 놓으세요. 네, 잘 먹죠. 네, 참여하신 손님분께는 정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우리 물개 친구와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사진 촬영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어때요? 이렇게 물개 친구들을 사랑으로 보셔주다 보면 교감을 통해서 함께 운동도 하고 친구도 될 수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를 안 한 친구가 있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로빈, 어서와.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키 180에 140으로 나가는 오타리아 발라사자예요. 루비, 여러분들께 너의 점프 실력 공개가 잘할 수 있지? 점프! 네, 이번에 루비가 함께 여러분 가까이 갈 거예요.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앉아서 관람해주세요. 자, 루빈 이쪽으로 가보자. 아까 우리 박사님이 물개들 입꼬리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자, 검은색인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께도 인사드려야지. 네, 안녕. 하하, 이게 바다도 깨끗해지고라면
우리 친구들은 수시로 넓은 바다로 헤엄쳐 나갈 수가 있겠구나, 토토. 어? 그러면 박사님! 박사님도 이제 우리 섬을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난 이곳이 너무 좋고 물개들이 좋아서 영원히 남게 됐다! 어, 진짜요? 아하!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물고기 많이 잡어. 네. 이제 이곳에도 물고기가 많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불러볼게요. 얘들아! 네,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물개 친구들을 오랫동안 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보호를 잘해야겠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토와 물개서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우리 물개 친구들 많이 사랑해주고요. 우리 영원한 친구란 걸 잊지 말아주세요. 남은 시간도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리카르도 박사의 김성원 사육사, 토토역의 최미경 사육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은편 몽키밸리 왼쪽 길 따라 내려가시면 잠시 후 3시 30분에 슈퍼보드를 찾아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릴게요. 안녕! 바이바이, 땡큐. 가져가죠. 림피오 환해. 오, 잘했어. 나한테 줘, 내가 치워줄 테니까. 아니야, 나한테 줘. 어디가? 물개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영을 잘할까요? 유선형의 매끄러운 몸매를 지녔기 때문이죠. 또 물속에서는 딱 다칠 수 있는 콧구멍 덕분에 무려 20분 동안 잠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아직 소개를 안 한 친구가 있어요. 로니! 로니? 네! 뭐 로니? 집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 친구는 또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니? 아니 지금 바로 망을 보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볼까? 맞지? 나쁜 사람들이 우리 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로니! 거기 어때? 아주 칭찬을. 어이구. 물 많이 찍어. 어이구. 장난이 많은 물개군요. 물개와 바다사자는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sea lion이라고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강치라고도 불렸죠. 어, 그런데 박사님, 우리 물개 친구들이 먼 바다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도와주는 건 어떻겠니? 어떻게요? 그렇죠.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단다. 가져다오. 네, 알겠어요. 지금부터 냄새로 먹이를 찾는 놀이를 할 겁니다. 놀이를 통해서 본성을 높이고 스스로 넓은 바다를 찾기끔 도와줘야겠어요. 지금 등장한 이 판에 좋아하는 물고기를 한 마리 숨겨놓고 냄새만으로 찾을 수 있는지 본성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몇 번 통에 한번 물고기를 숨겨볼까요? 네. 자, 손을 들어볼까요? 우리 어린 친구 중에서. 하나, 둘, 셋. 우리 앞에 있는 남자 어린 친구. 4번. 좋습니다. 4번에 숨겨보고 첫 번째 친구를 만나보자. 친구야! 어, 우리 장난꾸러기 로니구나. 신중하게 잘 지내볼까? 날렛. 이게 뭐야? 박사님!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통해 숙여볼까요? 아, 우리 세 번째 남자 어린 친구. 1번. 우리 토토가 좋아하는 1번. 자. 다음 친구를 불러보자. 친구야! 어, 우리 찰리구나. 찰리야, 신중하게 잘 찾아볼까? 이렇게 본성만을 찾는다면 아무리 위험한 일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겠죠. 하하. 위에 닦고 아래 닦고 손발이. 아, 아주 깔끔해졌네요. 어, 근데 이 섬을 지키고 있는 우리 마을의 귀염둥이 주인공 토토가 보이네요.
토토야! 귀여운 토토야! 네, 무거웠어요. 우와, 아, 잘 잤다. 제가 귀여운 토토예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완전 귀여워. 그만하세요.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귀여워. 아, 박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물개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지. 그걸 매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단다. 그런데 이빨이 다 까만색이에요. 전부 썩었다고요. 아니야. 검정색 이빨이 정상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하얀색 이빨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점점 자라면서 검정색으로 변해요. 그 이유는 좋은 박테리아가 이빨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라붙게 되는데 그 좋은 박테리아가 바로 검정색을 띠기 때문이죠. 우리 토토도 물개치기를 잘 보살펴줘. 네, 알겠어요. 아, 저기 쓰레기 저거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리오가 해결해 줄 거예요. 아니, 쓰레기는 저기 있는데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 물속에서 다른 걸 발견했나 봐요. 다른 거?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도요. 와. 물속에서 이렇게 작은 쓰레기를 발견했구나. 잘했어. 물개들은 물속에서 사람의 8배 이상의 그래, 우리 티티가 도와주러 왔구나. 티티야, 도와주러 왔으면 좀 서둘러. 그런 거 할 때 아니야. 아우, 답답해. 그래, 우리 티티는 버퍼를 잘 사용하니까 아빠를 이용해서 저것 좀 나한테 가져다 줄래? 토트야. 아니, 모두 다 개천분이! 뭐 하셨어요? 잘 안 보였어. 편지! 편지가 들어있구나. 우리가 빨리 한번 읽어보자! 그럴까요? 수영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니? 이쪽이다. 먼저 제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남아있는 물개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물개들의 몸은 온몸이 털로 되어 있을까요? 피부로 되어 있을까요? 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매끈매끈해서 피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짧고 촘촘한 갈색의 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만지고 있는 이곳은 다리일까요? 지느러미일까요?